대박이다 대박이야 진짜. 야 두 팩이나. 명품 한우. 야 더 더 잘해놓으신 것 같은데. 진짜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기의 미키 꽈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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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여기 단양 근처죠? 단양 근처 영원. 저 뭐야 단양하고 제천 경계선 거의. 화룡 캠핑장. 화룡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검색해놓고 아니 그걸 몰래? 제가 알기로는 와룡천 오토 캠핑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와룡천 캠핑장. 아유 발음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와룡. 화룡이라 그랬잖아. 아 그냥 화룡. 야인시대 뭐 명동의 이화룡도 아니고 진짜. 나 이화룡이야. 아 근데 또 다행히도 또 여기 캠핑장 사장님이 우리를 또 알아보셔. 아 그렇지. 여기 사장님이 구독자 분이시더라고. 말도 안 되게 막 장을 봐 오셔가지고 소고기에 뭐 해물탕에 한 뭐 냉장고 꽉 찰 정도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와 냉장고가 여기가 냉장고죠. 열면은 사장님한테 내가 얘기해서 뭐가 팡 튀어나오게끔 내가 해놨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사이에 뭘 해놔. 열어보세요. 빵! 빵! 서명? 예. 야 봐봐 일단 우리가 술을 잘 먹는다고 또 술까지 이렇게 많이 준비해주시고. 명품 한우.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진짜. 야 두 팩이나. 명품 한우. 야 이거 하루 만에 다 먹겠나 이거. 그러니까 형 옷도 명품 입고 왔는데 또 명품 한우는 또 손도 크시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 그랬거든 솔직히 오늘. 그지? 늦게 와서. 진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 그랬다고요? 아이고 음식이 와가지고 늦게 와서 없었잖아. 거짓말하면 말을 좀 더듬네요. 어이. 자, 야 이건 직접 김장하신 거네. 산 게 아니야. 딱 봐봐 시골에서 그냥 하신 거. 오. 이건 내 우리 전문이지 또. 다. 이건 뭐야? 잠깐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그 어? 그 소금인데 비싼 거야. 그 어? 나트륨.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아 이거 뭐라 해야 돼? 저 있잖아 거. 뭐요 뭐 말을 해요. 비싼 소금 뭐지? 비싼 소금 이거 저 그 아이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어떤 걸 말하고 싶어? 아니 지금 이 소금을 얘기하잖아. 적혔네. 아니 여기 글씨에 적혔잖아요. 아 히말라야 핑크 소금. 히말라야 약간 내가 히말라야가 어 지금 어 안 나온 거지. 히말라야 히말라야 어? 뭐라고? 히말라야 소고기 먹을 때 야 어떻게 이거까지 딱 어? 새 건데 이거? 까불지 아니 까불지 좀 말라고 제발 좀. 히말라야 오케이? 아 유튜브가 까부는 데인데 그러니까 까불지 히말라야라고 오케이? 아, 알겠어요. 어, 히말라야 네. 히말라야면 끝난 거야. 네. 히말라야 히야 오케이? 히말라야 히야 똥띠야 똥띠야. 하지 말라고 하지마. 자꾸 음식 앞에서 진짜 씨 하지 말라니까 진짜 그거 치워. 쌈장. 어 여기 솔트가 또 있네. 두 가지를 허브 맛. 어 꼼꼼하시네. 야 해물탕. 야 뭐야? 와 전복까지 이거, 있네. 와 하루 더 있다가 해야 되겠는데 이거. 거의 단양 회수산을 그대로 옮겨놨네요. 야 더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꼬치. 닭똥집 아니고요? 양념 닭꼬치라고 돼 있잖아. 아 닭꼬치 이건.
종합 어묵탕. 와. 아. 소금이야 뭐야 이거? 이거 젤리. 이거 뭔 소스인가? 어. 맛있는 냄새 나는데? 한번 찍어 먹어 보실래요? 이거? 예. 네. 네가 먼저 찍어 봐. 나는 좋아해 이런 걸. 근데 내가 먼저 술라라는 거지. 똑똑한데. 이것도 모르면 바보지 진짜. 이거 냉장고에 이 방구, 이거 뭐야 방구제야 뭐야 이거. 자, 야채까지. 모둠쌈. 모둠쌈 원산지 국산 300g. 이것만 먹어도 배 터지겠네. 예. 고추도 보니까 딱 정관수술 다 시켜서 가져가셨네. 왜요? 진수로 같이 가자고. 씻고 오세요. 아, 씻으러 같이 가자니까. 솔직히 무서워서 그렇죠. 저쪽에 지금 불이 안 켜져 있어. 근데 너무 늦게 와서. 아니 그러면 그냥 귀찮은데 이걸 먹을까? 아, 귀찮은 게 어딨어. 이거 어떻게 이 농약 다친 걸 이거 어떻게 그냥 먹냐고. 신선 그대로라고 적혔잖아요. 아이 그래도 헹궈야 돼 이거. 한 번은 헹궈야 돼. 아니 그냥 한번 갔다 와 그냥 같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어. 아니 불이 다 꺼져 있다니까 저쪽에. 아니 나 원래 이런 솔직히 옆에 집이 한 채도 없잖아 지금. 저는 겁쟁입니다 하면은. 아니 난 겁쟁이야. 난 밤에는 겁쟁이야 솔직히. 귀신은 무서워하니까. 아, 지금 불이 너무 늦게 왔어. 지금 불이 다 꺼졌어 그래. 아이... 한 방에 끝났잖아. 네. 와 근데 너무 암흑이다. 진짜 귀신 나올 것 같다. 솔직히 진짜 여기 너무 꽁꽁 늦게 와갖고. 예. 네. 우리밖에 없어 지금. 와. 아우 눈매. 아니 저기 지금 아예 한 개도 안 보이네. 안 보인다니까? 불도 하나도 안 켜져 있어. 와.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다니까? 이렇게 사람 있는 거, 사람 있는 거 같은데. 아. 한 팀 있네. 어? 그지? 모르겠어요. 야, 조명 똑바로 해봐.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아니. 와, 씨. 영어로 춥긴 춥네. 어? 영어로 춥긴 춥네. 여기 화장실이잖아요. 하지마 진짜. 에. 어우 여기 진짜 이거 은근히 무섭다 여기. 분신 사바 분신 사바 오이떼 구다사. 형. 어? 형 창문에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창문에. 어! 씨!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아, 씨발, 이거 나네. 어. 거울같이, 거울같이 이렇게 비치냐, 이거? 아이씨, 진짜. 어, 놀래라, 씨. 와. 아니, 거울같이. 아. 아씨, 깜깜한데 진짜 장난치지 말라니까, 진짜. 아, 근데, 이게 왜. 아, 솔티를 해놨네, 여기다. 왜 솔티를 해놨어? 아니, 형이랑 움직임이 좀 달라요. 아니,
나누지 말고. 아 진짜로 입모양이 안 맞잖아요. 뭐? 왜 내가 보이냐 이게? 아니 그니까 형 저 거울의 움직임이 지금 형이랑 좀 다르다는데. 아 까부지 말라고. 아 진짜라니까요. 아이씨 봐봐요 지금. 아 형 한 번만 보라고요. 뭐? 까부지 말라니까. 반대로 고개 돌렸는데 저기서 진짜로. 아 까부지 말라고. 내가 무슨 애야? 아이씨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야.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이게 무슨 마법사들이 부르는 가로 같다. 타이밍만 보는 나. 그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어차피 여기 뭐 바닥.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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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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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안녕하세요. 비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